이제 제가 신곳을 앞두고 삼산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지리산의 성모 찬양, 이제 제자들에게는 불림의 찬양, 열두 찬양의 문을 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러 지리산을 찾아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전보영이라고 해요. 21살 때 신곳을 했는데 네, 그때 뭐 뭣도 모르고 이쪽 세계 자체에 관심도 없고 근데 그때 신받을 때는 뭐 이렇게 기도 다니고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그때도 뭐 선녀 동자 찾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신당도 해서 한 4년 반 정도 손님도 받고 네. 점은 잘본대요. 그래서 손님은 막 계속 봤어요. 막 베트남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러 나보러도 막 오고. 근데 그게 제가 구술할지 몰랐어요. 그분이 굿도 안 가르쳐 주셨을 뿐더러, 아예 그리고 기도 갈 때도 자기네들끼리만 가고, 네. 굿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엔 돈 욕심 없으니까, 그냥 아, 점 삼아 보면서 살자. 점은 잘 맞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4년 반을 지내다가, 아,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한 25, 24 막 이렇게 되니까 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 어린 나이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지겨워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기도 이제 일단 내 눈에 내 할머니랑 동자 선녀는 보이니까 기도로 이거 이제 그만한다. 내가 이제 확실히 진짜 내가 내 신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하겠다 하고 혼자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혼자 태송하는 태송을 했어요. 그냥 다 이제 묻을 거 묻고 그냥 내 몸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봤던 할머니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나름 합숙 받아서 이제 묻어두고 이렇게 잠재워 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언제부터 막 윤명세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옛날에 윤명세인 한번 보긴 봤었거든요. 그때 태송하기 전에도 네, 근데 선생님이 그때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너무 놀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안 갔죠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지금 8년 정도 7,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윤명 선생님이 보여서 서울 신당으로 전사부로 갔는데 그때 이제 또 터진 거죠. 이제 뭐 그때 터지고 그래서 아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올인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께 말씀 잘 듣고 그래갖고 100일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도 오고 삼산 기도도 오고 신꽃 잡아놓고 삼산 기도 하러 왔어요. 누가 오는지 받아서 니한테 부정은 니가 쳐. 그럼 누가 니 부정을 쳤는지 어떤 부정이 걸리는지 받으라고. 뱀이 엄청 막 울려들어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뱀으로 인해서 부정이 섰는데 뭐 때문에 부정 탔냐고 했는데 우리 큰 이모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하고는 인연을 품고 사는데 그 큰 이모부가 옛날부터 뱀을 엄청 잡아먹어서 몸에 막 그래 영산이잖아 많이... 뱀이 네. 그걸 쳐라고 니한테 보여주지. 네. 너한테 이런 것 때문에 영산이 앞을 막으니까 신이 와도 잠시는 주지마. 아직 뭐 신고도 산 건 아니지만 잠시는 주지만 확 네가 못 받아들인 거야. 그걸 오늘 치라고. 네가 칠 줄 알아야. 그럼 이걸 쳐준 신장이 있겠지? 그분을 찾을 거야 오늘.
불쌍했어. 이날의 내가 따라다니고 너가 내 일을 담당해. 내가 너한테 청춘의 객사주검이 됐던 거, 이 청춘도 걷어서 닦아서 그렇지 닦아서 오늘은 풀고 갑시다. 예. 제자한테 이제는 이제 오시면 안 돼요. 풀고 가요. 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세요. 나 닦아가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막 슬퍼하는 실컷 울어. 못 보, 이제 못 본다는 것도 슬프고 삼촌 마음도 슬픈 것 같고 저도 슬프고 그랬지. 근데 가야 되고 떨어져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너도 풀고 해. 삼촌도 맞아요? 풀자. 예. 이 서름도 풀고 해. 삼촌 서름도 불쌍해 갔거든요. 남 도와주다가 의사로 그렇지. 남 목숨 두 명 살려놓고 죽어 다리가 부러져. 그래. 그래서 객사고원 되고 청춘가고 소영가니 내 죽음은 누가 알아줄까? 그래도 너보고 잘 살아라고. 예삼촌 어이롭게 하고 가셨던 거 조카 잊지 않고 있으니까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또 위해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은 다 닦아 갑시다. 계곡이 부정도 있는데 그거 자꾸 물어보고 있어. 그 너가 전시가정 옷이 가정이든 전시가정이든 하얀색 개도 막 죽이는 것도 보이고 그 누가? 할아버지 두 분인데 어느 주력에? 전시로다. 몇대 이런 건 모르겠어. 당시 조상에서 그런 네. 거지. 내가 할아버지랑 그 위에 할아버지가 네. 했던 부정. 두 분인데 두 분이 그냥 형제인데 전시들이 둘 다. 그럼 할아버지들이지. 그럼 이 할아버지들이 영산에 아직 묶여 있잖아. 오늘 이거 풀고 가시라고. 알았지? 영산이 계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먹었든 뱀을 다루든 짐승을 다루든 했던 벌이 돼서 죽었어도 좋은 곳으로 아무리 천도를 해도 극락을 못 가고 영산고에 매여 있고 선안고에 매여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이 검은 데 묶여 있다 그래. 그러면 그걸 영산고라 그러고 선안고라 그래. 그러면 그게 벌전이고 살이야. 부정이고 그걸 오늘 풀고 가자 신다. 처음에 신굿을 할 때 네가 대감으로 모셨던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해. 물어봐. 그분들 중에 있는지. 왜냐하면 네가 지금 신굿을 앞두고 기도를 왔지? 그지?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게 없다가 왜 오늘 이렇게 다 들어올까? 그지? 그러면 네가 처음에 신을 받고 4년 동안 불렸잖아? 모셨잖아? 그러고 공백이 있다고 쌤한테 다시 만난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아무리 쌤이 네가 그 전에 태송을 하고 가리는 잡았다 해도 신굿을 이름을 지었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내가 또 가도 되나? 아니라 해도 사람이나 조상이나 똑같아. 그럼 신굿을 하면 대감이다 이름을 안 가라 그래도 그 미련이 남는 거야. 사람도 어떤 게 좋은 게 있었으면 미련이 남듯이 왜 니한테 왜 애삼촌도 네가 장군으로 모셨고 그지? 그러면 전시가정에 네가 할아버지라고 대감으로 모시고 근데 지금 그 할아버지 두 분이서 아까 개 잡는 거 그거 보인다 했잖아. 근데 그 뒤에 아까 그 검은 옷 입은 그분이 보이는데 지금은 저승사자 같지 않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그 대감이라고 앉았던 저기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영상고에 매여서 네가 신이라고 해주니까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그래서 네가 4년 동안
불렸다고는 못 보잖아. 모시기만 했지. 어, 그래서 이분들을 잡아온 거야. 아까 그 까만 옷 입은 분이. 너한테 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분을 오늘 다 잡아올 거야, 다시. 그럼 네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조상인지 신인지 허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신장으로 니한테 지금 와 계신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걸 알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근데 어떻게. 그래서 느낌을 받으면 네가 이거 뛰다가 아, 쌤 말 듣고 그러면 그때 대감으로 앉았던 분이 이분들이었구나. 맞냐고. 그럼 할아버지가 대답해줘. 조상이 해주든 신에 세주든 느낌을 줘. 글문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 글문 할아버지라고 이때까지 왔고 네가 이번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계속 막내했어. 근데 선생님이 그냥 모른 척 할 뿐이야. 네가 알아가야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오늘은 풀자. 근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글문 할아버지라고 들어오신 분이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분... 하고 틀리지. 그래. 어, 어. 가자. 살짝 웃으면서 내가 글문 할아버지고 글문 대감이고 글문 조사인데 딱 걸렸으니까 이제는 물러나 있는다고 그러는 거야. 언니가 하나가 있어요. 그 언니가 유방암으로 죽었거든요. 그 언니도 와서 서 있고 계속. 그래서 이름을 지어. 어. 그럼 네가 싫어서 울어줘. 오늘 이걸 하려고 일을 데리고 온 거야. 언니도 풀고 가자. 이제는 딸이 하나 있는데 되게 어려워. 너도 세상에 미련이 얼마나 많을까. 그 언니가 내 걱정 제일 많이 해. 그래. 그래서 너도 가슴이 아프고 제자도 가슴이 아프고 죽은 영가도 가슴이 아프고 늘 하는 거 보니까 몸도 안 좋은데 이길 간다니까. 그쪽은 진짜 절실한 교회 신자들인데 큰엄마가 그렇게 들어온 시집온 뒤로부터는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가 너무 짠해서 불쌍해서 자꾸 넘나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풀고 너도 네 길 잘 가라고. 맞아요. 다른 건 없고 그냥 그래서 왔다는 거. 그래. 그래서 오늘 언니도 풀고 가요. 할머니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맙고. 누군지 알기로 해야지. 아, 백호 동자인데. 그래, 백호 동자 왔어. 성질이 급해가지고 딴 말 먼저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이게? 와줘서 너무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 언니, 꼴통 언니 같이 와서 너무 좋다. 그래? 그래서 네가 지금 조상들 엄마한테 걸리고 엄마 앞길 막는 거 네가 다 모시고 풀어주려고 모시고 온 거야? 네. 잘했어. 그만큼 신장 할아버지 손잡고 백호동자가 이 산신에 기도 올 때는 이 산신에 백호동자 기운 받고 합세해서 네. 엄마 기도 잘하고 그렇지? 네. 신고 잘해서. 신고 잘해야지요. 그래. 어떻게 잘할 거야? 자신감이 부족하거든. 혼자 있을 때는 혼잣말 하면서 잘 놀고 저라고 하면 사람 좀만 쑥스러워가지고.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오늘 잘하네? 네. 그래서 오늘 기도 열어줘라. 네. 많이 받아서 엄마 많이 주고 엄마 바른 데다 대고 올바른 공수, 옳은 판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네. 알았어. 이제 부정 다 걷었어? 네. 이제 없어? 없어요. 안 보여요. 이제 없어? 안 보이는데. 그래. 잘했어. 그러면 기도하면서 아까 보여준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신장인지 오늘 다 찾아서 네. 모시고 가자. 네. 알았어. 인사해.
여기는 계룡산 본향 본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집이 고향이 대전이다 보니까 계룡산이 본향산인데 삼산돌기를 해야 되는데 본향산은 필수 코스라고 해서 선생님 따라서 들렸습니다. 예, 네, 계룡산밖에 없었어요. 갈 데가 아는 데도 없고 그 당시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 옆 동네에 가서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네, 거기서 기도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잔심부름도 하고. 공명 낼 때면 네가 이 3년을 잘 따라와야 네. 그 이름이 날릴 일이 있을 것이니 그리 네.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네.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열어 4대 천왕물을 오늘 본향에 온 만큼 도와주마. 네. 아이고 네 덕에 이렇게 제자들도 보고 네가 이 내 제자가 분명하고 내 상자가 분명하니 이렇게 다 얼굴을 보는구나. 이쁘다, 네. 이쁘다. 받아서 예. 가는 날까지 길문 예. 열어줄 테니 예. 열심히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예. 머릿속에 박히게 익히라고 예. 하십니다. 이 도량 할머니가 예. 이름은 모르겠고요. 이 도량 할머니가 예. 그래 그래 이쁘게 봐주마. 예. 여기 멀리까지 왔다. 앞으로 여기 멀리까지 온 것만큼 예. 지금 가는 길도 더 멀리 멀리 갈 것인데 그렇죠. 그때까지 인간 마음 버리고 그렇죠. 잘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 예, 네, 그 말씀. 네. 별상 애기. 별상 동자. 아, 별상 동자 했어? 전시. 동자야. 내 동자. 그렇지. 백호 향아 따라왔대요. 그렇지. 따라왔어요. 한번 많이 열어줘. 네, 알겠습니다. 오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 좋아요. 할머니 따라왔다고 뭐 이렇게 말씀. 그래, 할머니 대신 할머니 따라서 할머니도. 오늘 여기 할머니 손길 잡고 전기 네. 받아서 엄마 잘 불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러 네. 왔어? 엄마 맞아요. 건강도 주고? 네. 많이 열어줘? 네. 오늘 잘하네, 우리 동자. 내가 집 명살려 주려고 왔는데 그렇죠. 대신 할머니, 예. 별상 대신 할머니 자지 내가 너 때문에 명살려 주러 왔는데 그럼요.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넌 그냥 네. 넌 그냥 예. 그따구냐? 넌 그냥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야 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래 욕해도 돼 그따구로 하고 지금 내 도수를 받고 살려고 했더냐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지키고 그쵸. 네가 나를 알아줘도 맞아, 몰랐어. 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부터 천천히 하면 돼 보여. 네. 어. 전달하듯이 되지 자꾸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 부족해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아직 부족해서. 그렇죠. 지도 그러고 내도 그러고. 예. 지는 마음을 좀 접으라 할 테니. 그렇죠. 제가 할 테니.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할머니 성격도 그렇고 제자 성격도 그렇고. 맞습니다. 제자에게 가려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그 마음 조금 누그러지게 하고. 그렇지요. 근데 할머니 그래. 성격도 그러시기 때문에 똑같죠. 좀 뭐가 이렇게 반듯반듯한 걸 이런 그게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위치에 안 맞는 걸 원체 싫어해가지고. 그럼요. 경우에 없는 것이라고, 이치 안 맞는 것이라고, 경우가 아닌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난 잠 못 자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우리 제자 신이 있게 만들고, 경우 바르게 만들고, 이때까지 남 부럽지 않게,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게, 누가 뭐라 해도 지키고 온 제자고, 그 자존심 하나로 왔다. 어쩌면 제자는 몰라도 신의 자존심으로 버텼고, 제자인, 우리 새끼는 그게 지 자존심인 줄 알았지만 그게 내 자존심이고 맞습니다. 너의 자존심 아니었냐. 안 먹어도 못 먹어도 돈이 없어도 어디 가서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여기까지 자랐는데 일베는 너무 불쌍하고 일베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네가 나를 알든 모르든 이날일 때까지 다시 네 명을 이하려면 이 길밖에 없으니 다시 너를 인도했고 또 한 번 명기 주어 너 명 살려주고 너의 건강 주고 네 근심과 걱정은 나와 함께 지금부터 풀고 가고 제자길로 갈 때 울리고 자울릴 때 내 도술로 너를 도와주고 안아주마. 할머니 그러실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내 눈 모아. 네 가슴을 씻은들 풀리겠냐? 지고집도 네 그럼요. 지고집도 만만치 않지요. 할머니는 눈물 나고 힘든데 그렇지요. 지고집도 보통이 아니라서 예. 눈물 날 일도 없다고 이제는 좋게 좋게 가. 지금 선생님 맞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따라간다고 예. 지도 마음 먹고 있으니까 예. 나도 더 이상 울지 않으랍니다. 할머니 받들어 주세요. 네. 예. 안 오시는데요 이제. 그럼 다 했으면 스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몸으로 내려앉아 동자야. 전기 다 안고 인사드리고. 내려놓고 저를... 오반기 두 개 뽑고. 네. 저래서. 이렇게 길문 네. 열어줄 거야? 네, 길문 열어주세요, 할아버지 하면서 뽑았어요. 잘했어. 네. 제자 신굿을 앞두고 삼산 돌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울산에서 다 모여서 첫째 산은 지리산을 가게 됐거든요. 지리산에는 이제 성모천왕님 전에 인사를 드릴 때 이제 성모천왕이라는 신명은 하늘과 사람을 잇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던 여신으로 숭배를 받던 신이고 성모라고도 불리고 천왕 대신이라도 불리는 이제 그분한테 우리가 첫째 인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첫째 지리산에서는 우리 제자가 불린다, 신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신내린 곳을 하는데 이제 신을 이제 무당의 모든 어머니가 대모가 성모예요. 이 성모님이 지리산에 성모천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분은 제일 먼저 인사를 가게 됐던 거고 불림천왕이 길문 열어달라고 이제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리산에 명기 받고 두 번째로는 본향으로 이제 제자 본향이
충청도다 보니까 계룡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계룡산에 본향에다 인사를 하고 본향에서 이쁘게 받아서 이제 팔도 명산의 기운을 어차피 본향에서 불리게 될 거니까 많이 불려달라고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자가 처음 신굿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이제 본향에서 신굿을 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불리다가 이제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가리굿을 해서 신내림을 다시 받는 과정인데, 처음 신굿을 했을 때는 본인 제자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명이나 본향에서는 길을 다 열어주다 보니까 그 신명에서도 이 제자가 다시 오기를 많이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제자한테 많은 명기도 주고 도술도 주고 많은 분들을 좀 화경으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여정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관령 국사선왕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두타산을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제자하고는 이제 산기도를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인데 지리산 가서는 애가 조금 긴장을 많이 한 상태고, 두 번째 본향에서 가서는 본향에서도 문을 열어주지만 제자가 조금 받아들이는 게 많이 조금 익숙해졌던 상황이고, 이제 늦게 대관령에 갔을 때도 신들이 많은 문이 열고 본인도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대관령의 국사선왕 신부터 이제 제자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지막 예정인 두타산까지 오시나요? 네. 이래서 삼산 돌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냥 서서 얘기해. 놀다가 이제 왔냐. 예. 까칠하고도 까칠하다. 예. 그래도 길 밝혀주고 전치 제자 신령님들 학습 받아서 도와줄 터이니 윤치 선생님, 예. 네, 유 선생님, 유 선생님 손길 잡고 잘 따라가도록 해라. 예. 앞장서 들었는데 이제서야 찾았느냐. 그렇죠. 뭘 누그러뜨리고, 화난 마음인 것 같아. 화난 마음 누그러뜨리고, 도와줄 테니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해서 확실히 받아서 찾으라고. 예. 알겠습니다.